랄프로렌 셔츠를 커스텀한 거야. 가격은 100만 원 정도 했던. 이 착화감이 안 좋으면은 그 신발에 또 정이 잘 안 가는 편이잖아요. 진짜 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하울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유독 좀 귀여운 걸 많이 사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귀여운 게 땡기는 것 같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귀여운 게 최고다. 그래서 또 귀여운 걸 사다 보니까 귀여운 아이템들에 또 유독 핑크색 아이템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핑크색 아이템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는 컨텐츠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는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디스커버드, 빠질 수 없죠, 크로마츠,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하이타이드 프랭키까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귀여운 저지와 그리고 모자. 모자는 사실 핑크색은 아니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깨알같이 보이나요, 여러분? 네, 핑크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사실 입지도 않을 거를 선물 받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홈페이지부터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너무 힙해. 브랜드 감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급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브랜드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옷들을 보는데, 옷들도 너무 제 취향이고 스트릿하고 힙한 느낌이 진하게 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 풋볼 저지 같은 이 티셔츠, 이제 컬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핑크에 굉장히 꽂혀서 핑크색 컬러를 선택을 해봤는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정면에 이렇게 브라더 후드라고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자수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풋볼 저지, 전체적으로 그냥 풋볼 저지 느낌이 나는 제품이고, 사이즈는 이제 프리 사이즈로 나왔어요. 프리 사이즈로 나왔는데 저한테는 이제 살짝 여유 있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정상가는 99,000원인데 현재 79,000원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브랜드에서 편지까지 써서 주셨는데, 생긴 지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시즌인 거야.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나 완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자. 모자도 이제 같은 브랜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정면에 프랭키라고 자수로 들어가 있고,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핑크색 포인트. 이게 되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로 뭔가 굉장히 또 위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모자의 가격은 이제 55,000원인데 세일 들어가서 44,000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입고 있는 바지는 뭐 핑크색 아이템이 전혀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저는 굉장히 또 재미있게 봤고, 앞으로도 이 브랜드가 더더욱 이제 성장해가서 더욱더 멋있는 아이템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디스커버드라는 일본 브랜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중고샵 어플릭시에서 이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또 귀여운 랄프로렌 셔츠를 커스텀한 거야. 그래서 디스커버드라는 브랜드를 보면은 대부분 이런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커스텀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주로 이 브랜드는 군더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 여러 편집샵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어플릭시에서 굉장히 또 좋은 가격에 구매를 했다. 이런 거는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구매를 하면은 한 50 이상은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플릭시에서 한 20만원대 정도에 구매를 했고, 사실 랄프로렌이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브랜드이지만 이렇게 커스텀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힙하게 재탄생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샀으면 좋겠지만, 아, 또 중고 매장에서는 사이즈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오버핏으로도 굉장히 잘 입어서 그래도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은 그래도 잘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발렌시아가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약간 축구 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소재는 그냥 발렌시아가 반팔에서 흔히 쓰는 그런 소재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그래픽이나 자수 때문에 약간 축구 저지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자, 정면에 보면은 발렌시아가를 상징하는 이런 로고들이 힙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배색이 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멋스럽고
있고 뒤에는 10번 파리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발렌시아가답게 굉장히 사이즈가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며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이 사이즈이고 가격은 100만 원 정도 했던 아이템입니다. 자, 다음도 발렌시아가입니다. 발렌시아가의 귀여운 핑크색 비니입니다. 사실 뭐 이건 별로 특별한 건 없죠. 앞에 이렇게 발렌시아가의 3B 로고가 자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색감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컬러감이 좀 덜 부담스러운 핑크거든? 근데 이거는 좀 핫핑크야.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썼을 때 이런 느낌. 사실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워낙 모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구매를 해봤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한 4,50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루이비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이 이번에 이제 타일러랑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데님 셋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노그램 로고가 힙하게 고급지게 들어가 있고 타일러를 상징하는 또 이런 귀여운 루이비통 로고들이 약간 파스텔 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핑크색 아이템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귀여운 파스텔 톤 컬러의 핑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있고 센스 있고 퍼렐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이번에 이런 협업으로 나왔던 제품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이제 400 중반 정도 했던 아이템이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300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고 뒤에 백포켓에 보시면은 루이비통 로고가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이제 덧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보이시나요? 약간 좀 웨이브 로고로 들어가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일러가 보면은 이런 또 웨이브 로고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잘 보여주더라고요. 요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입었을 때 요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요 신발 이 타일러 제품이 나왔을 때 모델분이 이제 착샷들이 먼저 이렇게 선보였었는데 그때 모델이 이렇게 셋업과 함께 이 신발을 신었었어요. 저는 딱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따라 입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좀 뭔가 그 조합이 막 이쁘진 않았어. 그래서 저는 이 두 제품도 셋업으로 입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따로 위에 따로 아래 따로 이렇게 입는 게 더 낫었고 그리고 이 바지랑 이 신발도 사실은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사고 코디를 진짜 많이 도전을 해봤어요. 이 신발이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서 다양한 코디를 도전을 해봤는데 막상 코디하기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에 신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힌다. 하지만 딱 봤을 때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봤을 때는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쁜데 약간 이 신발은 저한테는 좀 관상용 같은 그런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코디는 둘째 치고 일단 착화감이 편하진 않아. 제가 그래도 신어봤었거든요. 신어봤는데 보면은 이 바닥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웨이브록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신었을 때 굉장히 착화감도 불편하고 안 좋고 이 착화감이 안 좋으면은 그 신발에 또 정이 잘 안 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이 신발이 그런 아이템이 됐습니다. 일단 의류 같은 경우도 수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일단은 두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이 신발이 수량이 굉장히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피스도 안 되는 걸로 이제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굉장히 적어서 굉장히 좀 레어한 아이템이지만 컬러 때문에 대중들에게 큰 주목과 사랑을 못 받았던 그런 아이템이긴 해요. 핑크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는데 하늘색보다는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핑크색이 좀 더 귀엽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송아지 가죽에 이렇게 루이비통의 로고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제가 선택한 사이즈는 7반. 7반인데 조금 여유 있게 나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크로마트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의 컨텐츠는 얘 때문에 기획을 하게 됐어요. 이 핑크색이 너무 이뻐갖고 정말 너무 비싸게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온라인에서만 발매를 한 따끈따끈한 한정판 제품입니다. 이 제품 나왔을 때 바지도 나왔는데 바지도 제가 구매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바지가 배송이 잘못 온 거예요. 사이즈가 잘못 온 거지. 그래갖고 다시 이제 리턴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바지는 오면은 나중에 또 따로 소개를 하고 이 제품 먼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지는 그래도 조금 더 막 찾아보면은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발매된 수량도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데려왔다. 크로마트에서 계속 이렇게 다양하고 힙한 아이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메쉬 아이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초록색도 나왔고 빨간색도 나왔고 검은색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재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템이고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크롬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팔 부분에도 크로마츠의 레터링 뒤에는 러브 유라고 또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어디에 숫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22라고 또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 밑에도 크로마츠의 로고가 딱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의 사이즈는 이제 X라지이고 제가 입었을 때 여유 있게 잘 맞더라고요. 사실 크로마츠에서 이런 좀 뭐랄까 핑크색의 이런 귀여운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예전으로 생각하면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크로마츠 보면은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아이템들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크로마츠는 키즈 아이템들도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매장에 가셔서 근데 매장에 가면 아이템이 없긴 없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크로마츠가 이런 좀 다양한 아이템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요즘 꽂힌 컬러 핑크색 아이템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이 가장 이뻤나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최애 컬러는 어떤 컬러인가요? 여러분들의 최애 컬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